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123페이지 수용 생방식 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도시발사업 시행 파트에서 또 함재가 꼭 나오니까 잘 정리해서 점수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풀어보죠. 1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3번이 맞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번 지문을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이 수용 사용 방식에 따라 도시발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시행자들한테 수용권을 인정해 주는 시점이 있죠. 언제냐? 그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을 대상에 드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한 때. 그때 수용권을 인정합니다. 고로 그때 공치법상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거 간주를 해 주죠. 고로 3번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는가?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때 누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시행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용 사용 방식들은 사업의 시행자만. 이 수용은 시행자만 수용할 수 있어요. 시행자만. 그래서 1번 시행자가 아닌 지정권자는 수용할 수 있다 틀렸죠? 시행자가 아니면 수용 못한다 그래야 돼. 있다가 틀렸습니다. 2번 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도시개발법에 없다. 이 도시개발법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그 내용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무슨 법에 있는 내용을 갖다 적용해야 되냐?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는 법률. 이걸 약적으로 공치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치법을 갖다 적용하면 되죠. 대한민국에서 이 수용하고 보상할 때, 수용하고 보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일반 수용 보상법이 공치법이죠. 공치법. 그래서 공치법을 갖다 적용해서 수용과 보상을 하면 적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공치법의 규정에 되어 있는 특별한 규정들을 개별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데, 개별법에서 바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특별한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공치법에 관련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 이렇게. 자, 2번. 그래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이 틀렸다. 4번. 이 원형지, 이 수용 상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는요, 아직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않고 그 애당초의 논바 야산 있죠? 그걸 원형이랍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돼 있지 않은 원래 상태의 토지, 이걸 원형이라는데, 원형지를 공급해서 공급받은 자에게 직접 개발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죠. 그때 원형지 공급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원형지가 세자니까 3분의 1까지만 3분의 1. 예컨대 이렇게 도시발구역이 있다 그러면 이걸 3등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원형지로 공급하도록 허용하고 있죠. 초과는 안 돼요. 그래서 3분의 2까지 이거 틀렸죠.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돼. 그래서 2가 틀렸고 5번. 5번은 이 수용 방식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자 있죠. 이때 시행자가 그 수용을 하게 될 도시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그네들한테 바로 강제로 수용을 하게 앞서서 좋게 협의 매수에 1차적으로 들어갑니다. 협의 매수를 하게 될 때 바로 토지 소유자 원하면 매수 대금의 일부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겠다는 채권인 토지상환채권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죠. 그때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는 바로 분양해야 할 토지, 분양할 건축물의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3분의 2가 틀렸다.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자,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124조 2번 보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사업 시행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맞다 이렇게 돼 있죠. 2번. 이 토지 상환 채권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발행해서 토지 소유에 주는 토지 상환 채권.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이 토지 상환 채권은 발행을 누가 합니까? 시행자만 발행하죠.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시행자만. 이때 시행자가 발행할 때 시행자는요, 공공사업 시행자도 있고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죠. 공공시행자는 국지전공, 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인 6명, 토수는 관찰맨,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이 2명, 지방공사, 이런 공공시행자들은 발행할 때 보증 절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 필요 없다. 민간 시행자는 보증을 받아야 발행하도록 규제받는다. 이렇게 차 있죠. 그래서 그 2번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행자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죠?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1번 보면은 이 수용 사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하는 경우 시행자, 이 시행자들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고시를 해줌으로써 이미 수용권은 발동받은 상태이죠. 그래서 시행자이면 다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시행자 중 이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을 하게 한 동요권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민간 시행자는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하려면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이 이렇게 있다면 3분의 이상을 소유를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땅 주인이 10명 있다면 10명 중 2분의 1 이상. 왜 토지수요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3분의 1상을 소유하고 2분의 3, 토지수요 총수의 2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수용을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공공시행자는 그런 토지수요 동의 필요 없죠. 이런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에 들어가죠. 공공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의 전원의 동의 없이는 마지막에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동의 없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동의 없이.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3번.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 전부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해서 사업하게 되는 이 시행자 있죠. 이 시행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이 안에 있는 토지 등의 보상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사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그 자금 조달할 때 좀 허덕여가지고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시행자. 그러면 이 사업 무산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행자에게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공급받고자 하여 그래서 그 토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이용을 하려는 자에게 미리 그 대금의 전부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돈을 먼저 땡겨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걸 미리 받는다. 그래서 미리 산, 받을 수, 동금해서 선수금을 받아 쓰도록 허용하고 있죠. 이때 시행자가 이 선수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받아 쓰기 위해서는 자기를 시행자로 지정해줬던 이 구역의 지정권자님한테 미리 승인을 받아야 선수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래서 승인 없이 틀렸어. 지정권자한테 승인 받아야 미리 돈을 받아 쓸 수가 있다 그래야 되죠. 자, 그러나 지정권자 자기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안 받고 미리 선수금을 땡겨 쓸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렸다. 4번 했던 지문 떠나있죠. 원형지 면적은 도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까지만 공급이 될 수 있다? 3분의 1 이내까지만. 초과는 안 된다. 그래서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틀렸죠. 있다 아니라 없다.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5번 공공용지. 이 안에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구역정리 다 하고요. 여기다 이 땅은 초등학교, 중학교, 이 도시 안에 필요한 그런 학교 용지 만들 수 있죠. 여기는 뭐 공공청사부지, 뭐 동사무소, 주민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요즘에 동사무소 같은 거, 파출소 같은 거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공용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 지자체에게 주지 일반한테 분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국가 지자체 이 땅 다 만들어졌으니까 돈 받고 돈 내놓고 받아가세요. 이렇게 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용지일 때는 수익야으로 그 토지를 이 토지를 공급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5번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익계약 방법에 의한다. 틀렸어. 공공용지가 아닌 그 말 아닌 그 말 지워버리고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그래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은 수익계약 방법에 의한다. 이렇게. 그러면 공공용지가 아닌 토지들은 어떻게 이 조성해가지고 팔아먹느냐. 시행자가 바로 괜찮은 땅들은 경쟁 입찰 방법을 통해서 팔죠. 감정평가원을 동원해서 감정가를 매겨놓고 그걸 최저가로 설정한다면 경쟁 입찰, 공개 경쟁 입찰로 매각해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낙찰해서 팔죠. 그리고 일정한 토지는 추천 방법을 통해서 매각이 가능하죠. 이 도시발구 안에 있는 330평대 이하인 단독주택용지 또 공장용지라든가 또 주택법상 공공택지 또 공유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이런 용지일 때는 추첨으로 분양이 가능하죠. 그래서 5번 틀렸다. 3번 도시개발법명상 준공급사 등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습니다.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장 안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갔던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해서 종전토지소에게 일정한 비율로 땅을 받아가죠. 그 땅을 뭐라고 그래요? 채비라 하죠. 채비지. 이 채비를 확보하게 될 시행자는요. 이 채비를 이렇게 도시발구역에서 사업을 정시로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를 통해서 이건 채비용도로 쓰겠다라고 미리 찍어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채비용도로 찍어놨던 이 땅은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 도중에도 시행자에게 이 채비에 대하여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 그래 공사 다 끝나지 않고도 사업 도중에도 세 가지 다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비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시행자가 지정권자님한테 가서 준공사를 받지 않아요. 준공사를 받아야만이 사용하거나 뭐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공사를 받기 전이라도 이 채비지만은 사용 수익 처분이 다 허용된다. 그래서 1번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게 틀렸어요. 없다 아니라 있다. 있다. 채비지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채권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도시개발채권은 이 토지상환채권하고 비교해서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도시개발채권은 꼭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우리가 기본서 할 때 다 체크했죠. 그래 다음에 또 핵심 요약점 나면 그 정리를 잘 해놨는데 그 도시개발 채권은 중요한 것은 달달달 하셔야 돼요. 꼭 시험에 나온다. 이거하고 이걸 비교해서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자 도시개발 채권 하면은 누가 발행자니 발행자. 시도사다 이렇게
시도사인 지방자산청이 도시발사업 또는 도시군객시설사업이라는 자금을 조달해서 발행하는데 발행할 때 발행총액, 상환방법 이런 발행총액이라든가 총액, 발행 또 상환방법 이런 것들은 승인받아야 되죠.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승인권자가 중요한데 이 시도사 같은 지자체장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부서가 있죠. 행정안전부. 그래서 행정안전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행정한테 받아야 돼요. 행정. 국장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율은 자, 이 이율은 시도 조례를 정한다. 시도 조례. 그리고 발행 방법. 발행 방법은 무기명으로 발행한다. 무기명. 기명이 아니다. 무기명. 그리고 전자 등록해서 발행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환 기간이 중요하죠. 상환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 범위에서 그 기간이 구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야 돼요. 조례. 그 다음에 소멸시가 중요해요. 이 채권을 사갔던 자가 받아갈 시점이 됐는데 안 찾아갔다. 그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원금.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아주 중요하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니까 2년.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채권을 꼭 매입할 매입 의무자가 있죠. 매입 의무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56제도라 개발행 허가권이 6가지죠. 건공, 토토토물. 그 6가지 중 무엇을 하게 될 때 사게 되냐? 토지 향주 변경. 토지 향주 변경 허가를 받게 된 자가 사야 되죠. 그리고 그 공공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자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 민간시행자들은 시행자 지원을 받으면 또 사야 되고요. 이걸 사가지고 특히 뭐 토지 향주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이 사가지고 허가 신청서 내면은 이것도 처음부터 냅니다. 매필증을. 매필증을 받았던 허가권자는 몇 년 동안 보관했냐? 5년 동안.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자, 문제 풀어보죠. 4번. 도시발채권이다. 틀린 것. 1번. 이 도시발채권을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 조례정한 틀렸죠. 2년이 아니라 5년. 이 수치 중요하다. 남의는 맞다. 자, 그 다음에 126페이지 5번 뭐죠? 도시발채권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맞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안자가 매입을 해야 할 의무자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안자가 착각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돈 좀 반환해주세요. 내가 잘못 샀습니다. 그러면 환급해줘요.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자, 도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안자가 착오로 이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야 되죠. 3번은 3년이 아니라 5년 그래야 되죠. 4번은 원금은 3년이 아니라 5년 그래야 되죠. 5번 3년간 보관하는 게 아니라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잘 좀 봐두시고. 자, 127페이지 6번 도시발주권 옳은 것. 1번 왜 틀렸을까? 자, 조원님 말씀드렸잖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 설치하거나 받은 자 공작물 설치하거나 받은 자가 사는 게 아니고 토지 향질 변경 허가 그래야 되죠. 공작물 설치가 아니라 토지 향질 변경 허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이율은 바로 어떻게 정한다고 그랬어요? 이율. 이율은 시도 조례를 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걸 날려버리고 마지막에 정한다 할 때 정자 앞에다가 시도 조례로 그래야 돼.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말을 지워버리고 마지막에 정한다 앞에다가 사인을 해서 시도의 조례로 그래야 돼. 그래서 틀렸고. 3번. 3번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발행총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기획재정부 장관 틀렸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 4번. 자, 상황 기간은, 아까 상황 기간은 몇 년 이상, 몇 년의 범위, 5년 이상, 10년의 범위에서 조례 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 5년보다 작게 정할 수는 없다. 이게 정확하게 맞죠. 자, 4번 지문도 생각을 하게끔 지문을 구성했죠. 이걸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4번이 맞다. 작년 재정이 나왔던 문제인데 아주 좀 생각을 하게끔 출제를 했네요. 5번. 5번이면, 자, 도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상은 시도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발전을 발행할 수 있다. 누가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시도사만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장이 뭐 한국토지기동사 사장 이네들이 발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 틀렸다.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시도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장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죠. 7번 보시면 도시개발법상 지방공사가, 지방공사는 여기 공공시행자 들어가는 거죠. 공공시행자는 지방공사도 포함돼요. 자,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설명 옳은 거리도 있죠. 이 토지상환채권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이 지방공사의 시행자가 사업하면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다 이거죠. 그때 설명 좀 어려운 거. 이때 지방공사는 공공시행자로서 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1번 봐보세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만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틀렸죠. 받을 필요 없이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할 때 받은 경우에만 그 말 줘버리고 받지 않고 그래야 돼. 받지 않고 발행할 수 있다. 누가 발행할 때는 보증받아 그랬어요. 민간. 그 다음에 2번. 이 토지상환채권 발행 규모. 이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이 얼마를 초과해서 안 된다. 2분의 1. 그래서 2번이 정확히 맞죠. 3번. 이 토지상환채권을 이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지 소자가 A였는데 A한테 발행해줬다 합시다. 그러면 A의 이름을 토지상환채권에 딱 기재해서 줍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딱 그래서 증권이니까 이걸 김영증권이라 하죠. 그래서 이 토지상환채권은 김영증권으로만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무기명 안 돼요. 전자등록도 안 돼요. 김영증권을 발행해서 주는데 이걸 A가 가지고 있다가 B가 그걸 나한테 팔아라, 공짜로 주라 해서 명의를 넘겨줄 수 있잖아요. 그때 그걸 이전이라는데 이 토지상환채권 이전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전 가능하다. 아주 중요해. 그래서 3번 없다 틀렸어. 토지상환채권 이전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이때 이전을 할 때에는 바로 명의변경이 확실해야 되죠. 그때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했던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원부를 가져왔는데 원부에다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변경 기재해달라고 해서 기재하고 이 토지상환채권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서 두어야 바로 발행자 제3자에게 그 자기 권리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 없다. 이거.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은 바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액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 지문은 그냥 포함된다 해놓고 한 번쯤 읽어두시면 돼요. 3번 지문 중요하다. 그리고 5번. 이 토지상환채권을 이 시행자가 발행한다 하면 그 아까 발행을 받아가는 A가 있다. A의 땅이 여기에 있었는데, A 땅이 있었는데, 그자의 토지 매매 가격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의 전부를 토지상환채권 만들어서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해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 매수 대금인 10억의 일부. 예컨대 10억 중 5억은 그냥 현금으로 주고 5억에 상당한 것은 도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상환해 주겠다는 증권인
토지상환 채권을 만들어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만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5번 토지 등을 매수 등 일부에 따르면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 드렸어. 일부란 말 꼭 아시고 전부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29페이지 8번 토지 등을 수용 등을 사용 방식의 사업성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답은 4번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원형지를 공급받아간 자들이 뭐 국가 지방 자치단체 그에 몇 명 있는데 그때 국가 지자체는요 원형지를 오늘 샀다 그러면 바로 대파라도 됩니다. 그래서 매각제한을 받지 않아요. 나머지 자들은 10년을 보면서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그때 그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공사를 진행해서 공사 완료가 있었다. 그납도 5년. 또 원형지 공급계약체에서 넘겨받고 아직 공사 안 끝났다. 그럼 10년. 그 양자는 빨리 끝난 기간 내는 매각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 넘겨받으면 매각제한을 받지 않는다고요? 국가 지자체. 그래서 4번.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4번이면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 되면 해당 원유를 매각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 원형지 넘겨받아서 공사 다 끝나서 공사 완료 공고했었다 그러면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는 매각할 수 없지만 지난 시점이 되면 매각이 가능해요. 4번 맞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 자,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후 그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수용 등을 사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없다 그래야 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이런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거. 언제 확정되냐면은 도시발구역 이렇게 지정고시 하잖아요. 그때 개발계획에다 집어넣어서 이걸 고시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도시발구역도 지정고시 되는데요. 이렇게 도시발구역 지정고시 할 때 시험방식도 확정합니다. 그때 개발하게 되었다. 이 사업장은 수용 사용방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발구역 지정 고시 이후에 여기에 사정이 좀 몽땅 변경됐어요. 시가가 너무 폭등했고 그래서 너무 보상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수용 사용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에서 원 땅 주인한테 주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건 사업비가 많이 안 들어가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용 방식으로 하겠다 했던 사업장 이것도 전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장소가 이렇게 환지 방식으로 하자 했던 이 사업장인데 이걸 수용 방식으로 하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또 혼용 방식으로 하자 그랬던 사업장을 전부 수용 방식으로 하겠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혼용 방식을 가지고 하자 했던 사업장의 경우는 무슨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바로 전부 환지 방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수용상 방식으로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이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시행자에 해당합니다. 공공시행자가 수용할 때는 이런 토지소재 동의 필요 없다고 그랬죠.
이건 민간 시행령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이 시용을 하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에 대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 필요 없다 그래야 돼.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바로 공공기관이네요. 그러면 공공시행자죠. 이 시행자라면 토지상하청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이 토지상하청은 누가 발행할 수 있냐? 시행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발행할 수 있어요. 수용방식을 정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의 자격이 있으면 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없다 드렸습니다. 5번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이다. 이 공공택지는 누가 그 택지를 만들어야 공공택지가 되냐? 국지공, 국가 뭐 지방사업단체 공적자체, 공적 주체가 만들어야 공공택지가 되죠. 이 공공택지는 주택법의 그 뜻이 규정되어 있는데 10가지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은 공용택, 건설용지가 공공택지죠. 그래서 공공택지가 되려면 꼭 그 공적 주체가 만든 택지야 돼요. 그리고 원형지를 공급받아갈 수 있는 자가 국가다, 지자체다. 그래, 그네들이 원형지를 넘겨받아가지고 택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공공택지가 되는 건데요. 그때 그 국가 지자체 이냐들을 시행자로 원형지 개발자로 선정할 때는요 수의계약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그래서 추천 방법이 틀렸어. 추천 방법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법.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요 공장 용지로 학교 용지로 직접 이용을 하려는 자만 원형지 개발자 선정할 때 그 경쟁 입찰로 붙이고요. 이해상 일체되면 그때 다시 수의계약 방법으로 돌아가죠. 그런 경우 아니면 다 수의계약 방법으로 개발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추천을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를 보겠는데 예상 문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예상 문제 1번이 정답에 오타가 나왔으니까 정답을 좀 수정하고 예상 문제 1번 정답 보면은 2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답이 2번 이렇게 되는데 2번을 지우고 오타가 나왔으니까 4번 이렇게 수정. 자, 그러면 풀어보죠.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거 모두 열거한 거. 그때 틀린 것은 바로 니은과 디귿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죠. 기억은 맞고 리을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이 왜 틀렸는가 봅시다. 이 지방사인 시행자, 지방사인 시행자, 지방사인 시행자는 공공시행자에 들어가죠. 공공시행자가 수용을 한다. 그때는 바로 이 사업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3을 도입한다. 이걸 해당해요? 안 돼요. 안 되죠. 민간 시행자만 적용되죠. 그래서 니은 토지소유의 동의 없이 도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없다 틀렸죠. 디귿 이 지방사인 이 시행자는 바로 공공시행자로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 보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토지상환증을 발행할 수 있게 틀렸어요.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할 때 받은 경우에 그 말을 줘버리고 받지 않고 그래야 되죠. 그걸 지하시고 기억 지문은 여러 번 했으니까 통과하고요. 리을 하나 봐보세요. 리을은 이 민간 시행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갖다 줄 거 봐.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민간 시행자예요. 민간 시행자가 이 선수금을 땡겨 쓰고 싶다. 그럴 때는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도달할 때만 선수금을 땡겨 쓸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삽도 안 떠보고 공사도 하지 않고 돈 먼저 끌어쓰지 말라라고 규제하죠. 누구에게만 그걸 줘야냐? 민간 시행자. 그래서 리을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하면 민간 시행자다 이렇게 하시고요. 민간 시행자에게는 선수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서 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도달해야 한다라고 규제합니다.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 2번.
도시발사벌 수용상방식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은 수용사항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맞습니다. 토지 소유한 시행자가 그따 줄 거예요. 토지 소유한 시행자가 민간 시행자예요. 민간 시행자가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3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 종수 2분의 3 동의를 받아라 그랬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만은 1번은 왜 틀렸을까? 이 도시발사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행자 누구이면 다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시행자가 되었다면 무조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시행자에 국한된다 틀렸어. 행정청이 시행자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든 시행자라면 다 수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그래서 틀렸고 3번. 이 수용 사용 방식의 모든 시행자, 수용 사용 방식을 적용하는 모든 시행자, 행위든 비행이든 공공시행이든 민간시행이든 시행자라면 토지소가 원할 때 한해서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죠. 토지상환채권은 어떨 때 매수 등은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여 틀렸어. 전부나가 틀렸습니다. 이 말 지불해야 돼요.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그래야 되죠. 전부는 틀렸어요.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 토지상환채권을 반영할 수 있게. 그 다음에 4번. 이 토지상환채권은 아까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지 무기명증권은 틀렸다. 그래서 또는 무기명증권 갈표 기명증권으로만 발행한다. 5번 했던 거 또 나와있죠. 자, 이 수용 3방식 가지고 사업할 때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시점이 언제라고 했어요?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그때 공치법상 사민정 및 고시가 있었던 걸 간주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5번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신식의 고시 그 말 지워버려요. 그 말 지워버리고 그제다가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드는 토지 세부 고시가 있는 때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수용과 관련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할 때의 시행자에게도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권을 주었던 것인데 그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그 수용권을 주는 시점은 언제였던 것입니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따른 실식의 고시했는데 그거는 실식의 고시했는데 공치법상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보다 근데 이 도시개발법은 실시의 고시가 아니라 개발계획 내용으로서 수용 사용의 대상에 대한 토지 세부 목록 고시가 있는데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관주에서 그때 수용권을 줬던 것이다. 이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셔서 3번. 도시개발법명상 토지 상환 채권이다. 설명 옳은 거. 옳은 것은 4번입니다. 4번.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죠. 민간 시행자가 토지 상환채권을 판할 땐 보호증 꼭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1번 질문 왜 틀렸냐?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 이 토지 상환채권은 이전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불자 주고. 2번은 기명증권으로만 판하지 또는 무기명식 이게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이 토지 상환채권 이율은 누가 정하냐? 발행자가 정하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틀렸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발행자. 5번 3분의 2가 아니라 2분의 1. 4번. 자, 도시개발법상 조성된 토지를 추첨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추첨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2번, 3번, 5번만.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4번은 이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첨으로 분양해 준 게 아니라 그 토지상환채권 가지고 오세요. 그 토지상환채권에 맞는 땅 이겁니다 해서 바꿔주시죠. 이걸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번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토지상환채권에 하여 토지를 줄 때는 토지상환채권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줄 때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준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5번 이 도시개발법상 조성된 토지 공급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는데 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 토지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공급 신청량이 공급계에서 계획된 면적을 초과했다. 그때는 경쟁 입찰이 아니라
추천범으로 분양합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 6번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 공급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이 거기 나오죠. 이 원형지를 공급받았던 자들은 원칙적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뺀 나머지 자들은 10년의 매각을 제한받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팔아먹어도 된다. 고로 4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원형지 개발자는 바로 마지막에 그 매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포함이 아니라 제한 그래야 돼. 포함이 틀렸죠. 포함이 아니라 제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한 나머지 원형지 개발자만 그런 규제를 받는다. 그래서 4번 틀렸다. 자, 여기까지 하고 135페이지 제6절 환지방식에 따른 도시발사법은 잠시 쉬었다 하죠.